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후일보는 올해 인천 지역 벚꽃 개화 시기는 지난해에 비해 9일, 평년보다는 10일이나 빠르다고 보도했는데요. 4일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어 시민들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 내 전기차 충전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서울시가 인천 시민의 서울 출퇴근길인 민자도로, 신월여의 지하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 국회의원들이 통행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총 333억 원을 들여 전기차 충전시설 905기를 확충한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부의 지역별 무공해차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61억 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관내 공공기관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가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역별 계획된 설치 대수를 살펴보니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충전소당 2.5대를 충족하거나 상황이 훨씬 좋은 중동 미추홀구에 가장 많은 100억 원을 투입해 급속형 224기, 완속형 109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한 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